운영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임 깔건 까라. 어차피 이 방송 보는 사람들 거의 다 이런 게임 안 해봤을 거기 때문에 로스트아크의 용어로 설명을 해줘라. 다 로스트아크로 설명을 해줘라. 자, 오늘 보실 게임은 제가 저번에 했던 게임이죠. 34세 아저씨도 좋아하는 게임. 요런 게임을 잠깐 했었는데, 요번에 1주년 이벤트고 신규 캐릭터 나와가지고 오늘 요구할 겁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보실 게임은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 1년 전에 광고 받았던 그 게임이고요. 게임 회사에서 저 잘되라고 한 번 더 주셨습니다. 1주년 이벤트가 원래 11월 9일부터인데 우리는 테스트 서버에서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운영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임 깔건 까라. 어차피 이 방송 보는 사람들 거의 다 이런 게임 안 해봤을 거기 때문에 로스트아크의 용어로 설명을 해줘라. 다 로스트아크로 설명을 해줘라. 지금 여기 보면 캐릭터가 미리 지금 생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내가 갈아입힌 거거든? 이거 랜덤 아이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운영자 보좌 있어. 그러니까 운영자님이 진짜 그 레이드 돌다가 못깰것 같으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우리 걸로 한번 해보고. 전에 광고할 때도 약간 짭신 이야기 들었는데 좀 무빙이나 이런 게좀 자유롭고 지금 여기 보시는 데는 대도시. 이제 뭐좀 간단하지. 모바일 게임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메인 퀘스트나 이런 거 따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내가 왜 이번에 광고 받았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다크 드래곤 레이드 이따가 이거 서림이랑 조니님이랑 나랑 마로랑 같이 할 거거든요. 지금 이거 하면 뭐 최초 클리어 보상이 있고요. 마을에 동상도 세워준대. 아르고스보다는 약간 카이슈테르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근데 나도 이건 안 해봤어. 그리고 지금 이게 1주년 이벤트거든 지금. 여기 보면 스페셜 뽑기라고 해가지고 1109번 뽑기가 가능해요. 이 뽑기 할 때 들어가는 이 토큰이 그냥 1주년 이벤트로 토큰을 뿌려 지금. 그냥 누적 며칠차 며칠차 해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지금. 이번에 1주년 됐다고 유저들 좀 많이 땡기려고 이벤트 좀 크게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운영자한테 말을 했어. 좀 깔 거는 깐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깔거 깔려면은 수바 게임 한 달은 해야 되는데. 운영자님 보고 있으면은 이쪽은 수바 폰트 좀 깔끔하게 됐는데 이 심연 이 칭호도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이것만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을 광고를 받았으면은 약간 좀 홍보 좀 해주고 좋은 말만 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운영자님이 그냥 존내 욕해도 된대. 욕하라고 하던데 그냥. 제발 욕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설명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로아식으로 설명하라고 그랬어. 애초에 테스업이야. 그리고 테스업이어서 이게 아까 그 정령이거든. 그러니까 팩 같은 거. 근데 여기 재화 좀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놨어. 한 방에 뜬 거 아니? 노란색이잖아. 이거 봐봐. 이게 잘 나온다니까. 이게 테스업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저번에도 이랬어. 내가 하는 검투사는 물 속성이 좋대. 물 속성도 물 속성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번에 나온 이게 성 속성. 이게 안개라는 캐릭인데 이거 한번 뽑아보자. 요거는 꽝. 제발. 떴나? 저는 별들과 계약을 담당하는 신규 캐릭 꽃의 정령 천장 되기 전에 나왔어 지금. 이런 그리고 이것도 이런 게임들은 내가 원신 같은 게임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NPC 따라가면서 춤추는 것도 있어. 원래 이런 맛으로 하나? 수건 한 장 걸치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원래 이런 거지. 뭐야 이거 하면 경험치 줘? 뭐지? 경험치 주는데요? 하루에 이 춤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도 있나 보다. 이래서 랩업이 빨리 되나 보구나. 나왔어. 야 서림아. 너 유령 나이트 그거 어디서 뽑았어? 아니 그거 형 해봤자 형은 안 나올 거야. 운이 좋아야 돼. 아니 알려줘. 여기 그 캡슐 머신 있어요. 여기 아 캡슐 머신 와서 뽑기 해봐. 나 했는데? 그게 설마 못 뽑으셨어요? 아니 수바 난 토큰이 없어. 난 못 돌려. 왜 운영자님 나는 안 줬는데. 이다님 그거 말 어디서 탔어요? 그거 멋있는데. 아 허주탱이들은 원래 못 타는 거예요. 님 걸어 다니세요 그냥. 와 왜 나 처음에 사장님 저 왜 안 줘요? 저 사람만 있어. 아 이거 저기 옵션 들어가지고 거기 보면 탈 것 있어. 형 이거 캐릭터 아이콘 어떻게 바꿔? 어? 오 맞네. 마로 캐릭터 아이콘 진짜 졸라 안 어울려. 마로 어딘데? 이봐요. 시댁 얘 맛이 진짜 많다. 시다. 여러분 제가 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예. 초대 점령. 어피스 유저? 야 근데 이거 운영자님이 한 십몇 분이면 충분히 깬다고 했는데 우리 만약에 또 못 깨면 어떡하냐? 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불량 달달하게. 아니 근데 전투력이 괜찮아? 전투력 몇이야? 전투력. 아 잠깐만요. 뽑기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자. 37. 잠시만요. 전투력이 없어. 조용히. 아니야 박서림 전투력이 제일 높은데? 에? 470인데 괜찮아? 아니 설마 오늘 레벨이 200이야. 아니 힐러가 제일 세다고?
아니 이거 운영자님이 페널티 준 거네. 힐러 뒤지면 못 깨니까. 아 그런 느낌이야? 어 힐러. 아 일부러 수준을 잘 알고. 어 아, 수준 수준 봐 수준. 자, 오케이 바로 들어갑니다. 박수. 자 우리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다. 원펀맨 너무 재밌다. 다크드래곤 레이드 갑니다. 11월 9일 날 나온다고요? 가보자. 11월 9일에 출시되는 레이드 저희가 먼저 맛보겠습니다. 오씨 다크드래곤 레이드 4층까지는 할 만한데 4층까지는. 야 내가 빡질 어우 안될 레이드 죽었네. 나 왜 저래 딜? 이란데? 아니 3이나 1 야. 아니 이탈 로마로 아니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로마로 아니 이거 딸기 게임이 아니네. 하세요? 아니 이거 좀 보면서 아니 자연이 없습니다. 아니 해봐 해봐 이달 왜 이렇게 야 이거 광고 이거 야 이거 아 잠깐만 빨리 여러분 이달 개 못하는데 아스바 투사 에반데 저거 저희 일하는 중이에요 지금 아, 아, 지금 골라줍니다 이거 아 알았어 알았어 다 해봐 빨리 다 구해봐 야 뭐야 이제 깨달음을 얻어 이게 좀 친다 이제 야 딸깍 게임이 아니야 눈 감고 하니까 안 되네 어 눈 감고 했구나 깨달음을 얻었다 나 이제 모니터 킬게 어 해봐 오 이거 진짜 다크드래곤 여름이 쳐 야 잠깐만 뭐하래 쎄 모빙 피아노 틀어 야 얘는 진짜 보면서 해야겠다 서리명이 훌륭한 센터이니까 서리명한테 계속 가라 오 나 어글 아니 야 이거 평타 어글도 있네 오 야 저거 아직 갈 것 같은데? 진짜 아플 것 같아 감소 킬러스? 아, 와, 와, 씨, 와 이거 한 방이냐? 나 부활의 도스. 팀장님께서 저희의 실력을 알고 부활의 도를 좀 무섭게 넣어줬네요. 시프트, 시프트 지금. 오, 씨, 떠들었어, 바라사 얘. 나 방금 피했어. 잘하네. 오,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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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아, 저거구나. 저거 피해야 되는 거야. 야, 운석 떨어진 것만 말해봐. 야, 뭐야 이거? 야, 야, 쫄라, 쫄라, 쫄정리, 쫄정리. 야, 쫄잡아, 쫄잡아, 쫄. 야,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야. 마티코 나. 오. 저거 잡는 거 기미 뭐 있나 보다. 그래? 여기 나 있어. 선풀. 와 우리 마루 마루 죽었어도 딜 줄대 잘했다. 오 뭐야 왜 딜이 저렇게 막혀 있냐? 어 28분 현재 랭킹 1등인데요. 이게 랭킹 왜 랭킹 1등이야? 랭킹 1등하면 동상 준대 동상. 오늘 즐겨본 게임은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였고요. 다크 드래곤 레이드에서 지금 본 서브에서 솔직히 이 정도 난이도면 수반 되게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못하는 건지 얘가 어려운 건지 어렵긴 하더라. 아까 마지막에 쫄라오는 것도 있고 사실 저번에는 뽑기 하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그거 위주로 했었는데 레이드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좀 재밌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함께 본 게임은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였고요. 11월 9일에 정식 업데이트가 본 서브에 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아시는 분들은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 이번에 한번 찍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었고요. 저도 다음에도 즐거운 게임을 가지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